근데 뭐 대부분 친구들 보면은 아마 나이가 뭐 60이 넘으니까 8명은 안 된다 이래. 10분은 10분 중 8명. 예. 그 전에는 사실적으로 뭐 약물로 하다가 약은 항상 불안하잖아요.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성강의를 하게 되면 조루가 좀 와요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한 1년 하고 2개월 됐네요. 예. 지금 연습 하나도 안 하신 것 같던데. 아니, 그전에는 네. 연습도 좀 했습니다. 했는데, 강제 위주로도 이제 하다 보니까. 일주일에 한몇번 쓰셨어요? 처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했습니다. 와, 자주 예. 그러니까 연습이, 쓰셨겠어요. 하기사. 예. 선생님은 사이즈가 사실 아시겠지만 되게 좋은 편이시잖아요. 굵기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. 근데 길이가 지금 수술 직후에 했을 때 12.5cm까지 늘어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11cm예요. 수술 전에가 10.5cm였고.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거나 사용을 자주 하시면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.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.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어요?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고, 그때, 그 전에는 사실적으로 뭐, 약물로 하다가, 그냥 자연적으로 하니까, 만족도가 한 200%, 300%. 약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? 그 내가, 약은 항상 예. 불안하잖아요. 그렇죠. 약을 복용하면서, 내가 진짜로 성을, 상대방의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? 성 기능이 제대로 내 생각만큼 목표치에 도달할 것인가 항상 불안을 하면은 조루가 좀 와요. 맞아요. 예. 항상 불안한 마음에서 성강의를 하게 되면. 그렇지만은 이거는 편안해요, 사실은.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할수 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시간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니까 서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. 약 드시고 나면은 이놈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? 혹시 안 되면 하는 걱정이 좀 생기죠. 그게 항상 불안해요. 오늘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잖아요. 예. 친구분들께 이 얘기를 좀 하세요. 아니, 많이는 안 하고 사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. 그렇죠. 그래 보니까 불안 좀 머시면서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니까 자기가 순응을 하더라고. 그런 자도맹이 뭐 사실적으로 남자니까 그런 게 있나? 지는 생소한 거예요. 그렇겠죠. 예. 예, 그래가지고 둘이 우연찮게 여행을 갔어. 내가 이런 일이 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냐? 보여줘 이래. 그래 뭐 둘이 뭐 친구니까 봐라. 쉽게 말해서 물 한 양동이도 버틸 수 있다. 봐라. 이러니까 지도 신기한 거예요. 가만히, 갑자기 있다가, 서가지고 지가 와 만져보고 이러더라고. 그, 이제, 자도 이제 결정한 시간이 그건 1년이 됐어. 결정, 오래되셨구나. 그래가지고, 뭐, 한 5월 달에 올까 하다가, 뭐, 서로 차일피를 미루다 보니까, 오늘 오게 됐습니다. 그, 지금도 자가 선뜻 결정을 하잖아요. 그쵸. 예. 시간을 빨리 잡아달라고. 일단은 뭐든지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이제 내가 친구니까 내가 또그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나는 그거는 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. 그쵸, 뭐, 숨길 건 없죠. 그러니까 지도 아뭐 좋다고 해요. 근데 뭐 대부분 친구들 보면은 아마 나이가 뭐 60이 넘으니까 뭐 모임에 이야기를 해봐도 8명은 안 된다 이래. 10명 중에. 열 분은 열 분 중에 8명. 예. 아주 이래, 이제,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제 보여줘. 근데 사실 막상 비용이 크다 보니까 많이 끌어요. 그러실 수 근데 그 결정하기라는 게 쉽잖아요. 있죠. 수술이 참. 예. 역시 그런 면이 있어요. 아무튼, 아까 제가 이제 상태를 예. 봤잖아요. 근데, 선생님은 사이즈가 좋은 편이세요. 그래서, 결과가 제가 볼때더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모로, 아무튼, 상태가 좋으시고.
감사합니다.